두 김한길 안철수 공동대표 체제인데요. 역대 정당에서도 사실 두 당이 합쳐지면서 공동대표로 간 적이 있었잖아요. 제가 기억나는 게 이제 김대중 당시, 그러니까 1992년이든가요? 91년. 91년이든가요? 그 신민당하고 당시 민주당. 이기택 민주당하고 합쳐지면서 그게 아마 3당 합당이 이제 3당 합당을 하고 그거에 대항해서 이제 김대중 신민당 총재와 아마 이기택 꼬마민주당 총재가 합친 걸로 제가 기억이 되는데 그때도 아마 공동대표 체제로 갔지만 사실 삐걱됐고 그 이후에도 뭐몇 차례 있었지만 이번에 어떨 것 같습니까? 공동대표 체제가 이게 잘 굴러갈지 또그 과정에서 뭔가 좀 여러 가지 잡음이 생길지 아니면 두 분이 서로 역할 분담을 잘 할지 여러 가지 좀 관측이 엇갈릴 수 있을 것 같은데 어떻게 보세요? 사실 뭐 지금 그것을 관측하는 것은 저는 쉽지 않다고 생각이 네. 들고요. 다만 두분다 지금 상황의 위중함은 저는 알고 있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2007년 대선에서 졌고 또 2012년 대선에서 또 졌고요. 뿐만 아니라 2012년 총선에서도 졌고 어떻게 보면 이렇게 가다 보면 야당이 괴멸할지 모른다라고 하는 불안감이라고 하는 게 야권 지지자들 사이에 분명히 있는 것은 사실이고요. 아마 이런 가운데에서 이번 지방선거에서의 전멸 를 막기 위한 게 아마 김한길 대표 측에 있어서는 이 신당을 구상하게 된큰 이유가 되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그런 그 위중함이 있다라고 한다면 뭐 작은 차이는 극복해내야 될 것이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것을 극복하지 못한다라고 한다면 그야말로 야권 신당의 미래는 지지자에게는 예. 또다시 상당한 냉소와 좌절에 빠지게 만드는 것이 될 것이다라는 생각이 들지요. 신당의 지도체제가 그럼 공동대표가 있고 네. 그다음에 최고위원회의를 25명으로 한다는 거죠. 네, 예. 25명 이내로 할수 이내로 있다. 한다. 예, 그렇게 예.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몇 명으로 할지는 아직 잘 모르겠네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김한길 대표와 안철수 대표가 동수로 구성을 하기로 했기 때문에요. 25명 이내라 하더라도 12명, 12명. 예, 이 정도는 해야 된다는 거죠. 네. 그런데 지금 뭐 아시다시피 윤여준 전 의장도 새정치연합 어제 막을 내릴 때 거기까지만 하겠다 내 소임은 다 했다 하고 이제 떠나셨고 박호근 공동위원장도 신당에는 참여하지 않겠다 예. 이렇게 좀뭐 김성식 전 의원 이런 분들이 참여를 안 하시는데 뭐랄까 안철수 의원 측의 세력이 좀 약한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좀 들거든요. 네. 그래서 1차적으로 그 안철수 의원은 지금까지는 단기 필마였습니다. 정말 그 개인의 어떤 역량으로 저 정도의 대선 후보 지지율이 나온다는 건참 쉽지 않은 일인데요. 그렇지만 이번에는 이제 130석이라는 거대 제1야당을 이끄는 대표로서 어떻게 그렇다면 정치적인 리더십을 보여줄 수 있을까? 그리고 그첫 번째 관문이 바로 안철수 대표가 지명할 수 있는 최고위원을 어떤 분으로 선임할 수 있을까? 지금 그 안철수 의원이 올 초에 독자 신당 창당을 선언한 이후에 함께 있었던 사람들은 어제까지 참 많이 떠났습니다. 그래서 김효석, 이계한 이두 분, 그 민주당 출신들이죠. 공교롭게도 이분들 제외하고는 다 떠났다. 이런 얘기까지 나옵니다. 그래서 이 최고위원들을 어떤 분으로 그 선임하고 또 국민들에게 내가 원하는 새 정치가 바로 이런 거다라는 걸 보여줄 수 있을지 바로 그 부분도 주목을 해봐야겠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임기가 1년이고 그 안에 이제 지방선거를 치러야 되고 하여간 안철수 의원이 뭐랄까 정치적 시험대에 오른 거는 분명한 거죠. 그렇습니다. 어떤 리더십을 보여줄 수 있을 것 같아요? 뭐 오늘 그 연설문에서도 그 새정치에 대한 강조 가 굉장히 눈에 띄는데요. 말 그대로 새정치라고 하는 것을 보여야 하는데 이것은 단순히 뭐 싸움을 하지 않는다. 이런 차원을 떠나서 그야말로 한국 사회의 구조 변화를 위한 대안들을 제시하는 것이 저는 굉장히 중요하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최고위원회를 누구로 최고위원을 누구로 할 것이냐 사람이 없지 않느냐 이런 얘기들을 하는데요. 저는 한편에 있어서는 그동안에 윤여준 장관이라든지 일부 뭐 떠난 것도 사실이지만 또 다른 한편에서는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다른 나라의 소위 민주정당이라고 하는 나라에 있어서 최고위원회라고 하는 것 자체가 사실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미국이나 영국을 봐도 마찬가지인데 다만 전국위원회의 경우에는 각 직능의 대표들이라든지 아니면 각 지역구의 일부 대표들이라든지 이런 각 대표들이 각 정당을 구성하고 있는 다양한 조직들의 대표들이 참석하는 거지 우리나라처럼 의원들이나 유명 그 정치인들이 네. 최고위원이라고 해서 오는 것은 아니거든요. 아니, 꼭 그래서 최고위원을 떠나서 그런, 이제 안철수 그런 시각을 저는 조금 예. 바꿀 필요가 있다. 새로운 정당의 모습이라고 한다면 그런 시각을 바꿀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고요. 저는 최고위원회를 어떻게 구성하느냐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한국 정당이 정말로 민주화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준다라고 한다면 결국 공천을 어떻게 하느냐. 공천을 그동안에 모든 정당들이 민주화하겠다라고 얘기를 하지만 결국은 공천이 일부 지도자들 중심의 무슨 쪽지 공천이다 뭐 온갖 이 얘기들이 예. 나오고 있는데요. 이번에 새로운 정당이 만들어져서 정말 각 유권자들에게 또 지지자들에게 그 공천권을 줄 것인지 주지 않을 것인지 저는 그것에서 정말 새로운 정당이 민주적인 정당으로 다시 태어날 것이냐 아니냐가 저는 결정적인 것이다. 당장 이제 지방선거를 앞두고 공천을 해야 되는데 기초선거는 공천 안 하기로 했습니다. 근데 광역단체장은 뭐 공천을 해야 되는데 지금 뭐 여러 가지 공천 방식이 있을 수 있는데 네. 어쨌든 안철수 의원 측 사람들도 사실은 공천을 받아서 나가야 되잖아요. 그런 거는 사실 하다 보면 뭐 지금 좋은 말씀을 하셨지만 야, 그래도 뭐 어디 뭐 여기는 좀 안철수 의원 쪽에서 공천을 해야 되는 거 아니냐 서로 이런 뭐 주고받기를 할 수밖에 없지 않을까요? 현실적으로. 2012년 총선 당시 분위기만 해도 정권교체에 대한 분위기가 굉장히 높았습니다. 그러나 정권교체의 야권이 실패하고 대선에서 실패하게 된 큰 원인을 보게 되면 그 당시에 공천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소위 나눠먹기 공천을 했다라고 하는 게 굉장히 큰 원인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야권이 정말로 2017년 대선을 향해서 수권 정당으로 거듭나기를 바란다라고 한다면 뭐 5대 5 지분이다 이런 얘기가 나와서는 안 되고 그야말로 민주주의 공천을 통해서 새로운 정당의 지분이라는 것을 당 쪽에서 내놨어요. 먼저. 새로운 정당의 모델을 보여야 한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다만 지도부의 경우에는 저는 말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러나 그 지도부는 다양한 그 세력들의 의견을 표명한다는 뜻에서 대의한다는 뜻에서의 지도부이지 공천권을 좌지우지하는 지도부가 돼서는 안 된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공천권을 이번에 그야말로 지지자와 유권자 그리고 당원에게 주느냐 주지 않느냐가 저는 이번 신당이 말만 신당이고 정치 개혁인지 아니면 진정으로 새로운 정치 개혁을 위한 정당으로 거듭났는지가 저는 판가름 나는 가장 중요한 대목이 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신당의 노선 문제는 어떻게 우리 조 차장? 네. 그러니까 신당의 노선은 지금 아까 얼핏 보니까 우리는 보수도 진보도 아닌 국민과 함께 가는 정당이 되겠다고 네. 했던가요? 제가 정확히 저 네. 워딩을 기억이 나지 않는데 그런 취지로 안철수 의원이 얘기를 했던데 네. 어쨌든 저 새정치민주연합의 노선은 진보와 보수를 아우르는 그런 큰 집을 말하는 건가요? 뭘 말하는 건지 잘 정확히 네. 잘 모르겠는데. 안철수 예. 위원장도 아까 그 대표 수락연설에서 국민을 위한 큰 집을 짓겠다 이렇게 예.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보수나 진보 그런 게 의미가 없다. 진정으로 국민을 위한 정당을 하겠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정강정책에 들어있는 대로 민주화 세력에 그리고 또 그 산업화 세력까지도 끌어들여서 또 국민의 폭넓은 지지를 받을 수 있는 정당을 하겠다. 이런 점은 그 여러 차례 강조를 해왔습니다. 예, 예. 예. 저는 근데 여기서 진보와 보수라는 게 아마 지금 의미의 진보와 보수가 아닐 것이다. 이런 뜻을 의미하는 게 아닌가 싶은데요. 지금 현재 우리나라 진보 가운데 정말 진보라고 얘기하기 어려운 분들이 많으시죠. 예를 들어서 북한의 인권법이라든지 인권은 진보에 있어서 가장 큰 가치입니다. 그렇죠. 그러나 오히려 진보의 경우에는 또 민족주의도 떠나는 경우가 많은데 오히려 우리나라의 진보의 경우에는 민족주의를 더 앞세우고 있다든지 보수도 마찬가지죠. 보수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가치는 의사표현의 자유입니다. 자유권입니다. 그러나 우리나라 보수의 경우에 이 자유권을 얼마나 존중하고 있는가라고 하는 질문을 할 수가 있는데요. 아마 그런 차원에 있어서의 진보와 보수를 떠나겠다 이런 뜻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고요. 또 어떤 측면에서 본다라고 하면 지금 진보와 보수의 대결이다 어쩐다라고 얘기하지만 실제 선거 때 따지고 들어보면 그 차이는 매우 적어요. 그러나 정치는 아주 뭐 싸움 일판으로 만들고 있는데 이것을 뛰어넘어 한국이 정말 한 단계 더 나아가는 정말 정의로운 국가로 가기 위한 그런 새로운 틀을 만들겠다 이런 뜻일 것 같은데요. 그것이 정말로 성공할지 하지 않을지를 우리는 조금 더 지켜봐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다시.